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또 우리 제로즈 여러분들 보니까 좋네요. 저녁 먹었나요? 인스타 라이브 저 혼자서 뭔가 처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했었나? 모르겠네. 족발 맛있겠다. 저도 엽떡 마라를 최근에 이제 매니저님 통해서 알아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있다. 엄청 맛있더라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땠어요, 하루? 잘 지냈어요? 공차가 그 버블티에 있는 건가? 공차 별로 안 먹는 것 같은데. 신기하다. 저 저녁 아직 안 먹었는데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지 마라. 떡볶이 저 어제 먹었어요. 탕후루 멸고추향? 굉장히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고기 좋은 것 같은데?
고기. 벌컥하면 별 나온다고요? 뭔가 저거는 안될것 같은데. 안 나오잖아요. 저음의 주 저녁 메뉴 추천. 오케이, 저음의 주. 일단 계란찜이랑 김이랑 스팸이랑 된장찌개랑 어때요? 오늘 왜 이렇게 지쳐 보이고 피곤해 보이냐고요? 저 하나도 안 피곤한데요. 요리 잘하는 법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아, 오늘 제가 이제 저희 제로베이스원이 중요한 촬영을 했어서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했던 촬영을 했습니다. 일본어 말하기요? 고니치와. 깜냥이 지용됐어.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추운데 왜 반팔이? 아, 밖에 겉옷 입고 여기 방 진짜 더워요. 깜냥 됐어. 깜냥 지우 됐어. 막 지금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 제 뒤에 사람이 있다뇨. 이걸로 물릴 수 있어. 없어졌죠? 아, 진짜. 나 방금 한유진 씨가 와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방불 꺼놔가지고 저좀
무서우니까 하지 마십시오. 저말 사이즈 270. 볼 빵빵이 하면은 뒤에서 뽕축이 터져요? 저밥 아직 안 먹었어요. 공부가 쉽지 않죠. 공부. 할수 있어. 보이즈 플래닛 보고 있어요? 저도 가끔씩 이제 가끔씩 보는데 예능이요? 여러 예능을 좀 나오고 싶은데, 그 중에서, 강호동 선배님이 하시는 프로그램 한번 나와봤으니까, 유재석 선배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런닝맨이나, 네, 제로베이스원이 가서, 이름표 뜯기 하고 싶습니다. 저 살 진짜 좀 빠진 것 같아요. 왜냐면 촬영도 정말 많고 이제 정말 예쁜 모습을 정말 많이 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거 할래. 이미 내거 하고 있잖아. 건강할게요. 감사합니다. 생활의 달인이요? 생활의 달인 가서 제가 뭐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가서 이 기사의 반대말은 자기 12년생 제로지요? 12년생
12년생 제로즈 어때? 아, 좋죠. 12년생 제로즈. 뭐가 어때요? 저 되게 좋죠. 노래 추천이요? 저 태연 이번에 선배님의 트윅스 노래가 요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쉴때뭐 하는지 알려줘요. 아, 노래 커버. 저 그래서 조만간 좀 하려고요. 제가 어떤 노래 했으면 좋겠어요? 2X? 저 근데 지금 너무 조금이라도 불러드리고 싶은데 목이 너무 간지러워요. 감기 걸린 건 아니고 목이 좀 간지러워요. 지금도 막 여기 안에서 누가 간지럽히고 있어요. 안 아파요. 열도 안 나고. 저 건강합니다. 완전 건강해. 유진이 닮았다고요? 유진이? 유진이가 나를 닮았지? 내가 유진이를 닮은 게 아니라. 요즘 취미는 자꾸만 새로운 노래들을 접해보는 거에 좀 빠졌어요. 그게 장르가 됐든 뭐가 됐든. 은행 플러팅? 그게 뭐예요? 옷살때 매장 가서 사는 것 같은데. 멤버들한테 요리해 준 적? 지금은 없고, 제가 고기를 구워 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들 맛있었다고.
아주 여태까지 먹었던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했죠. 아, 바지가 나오고 있었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좀 있는 바지입니다. 왜냐면 저희 보이스 플레이트 할때다 이제 잠옷을 나눠 줬거든요. 그래서 이 바지였어요. 이 잠옷이었어요. 제로지가 다른 남들 치킨 보는 거 된다 안 된다? 안될것 같은데요. 된다 생각하십니까? 아뭐 봐도 되는데 우리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직캠을 보여드릴게요. 곤란해요. 곤란합니다. 자꾸 그러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오늘 TMI요? 오늘 TMI 지금 뭔가 좀 짜파게티가 좀 땡기는 것 같아요. 꾸룩 소리 난다고요? 더 들려드릴까요? 지금 여기선 그 꾸룩 소리가 엄청 울려요. 유진이한테? 그럴까? 유진이한테 끌어달라 그럴까? 맛있겠님. 배고파요. 유진이 불러보라고? 유진이 없을 텐데. 유진아! 유진아! 없습니다. 없네요. 아무리 불러봐도 없네요.
지금 날씨가 진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서 우리 제로즈 분들 정말로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랑과 관심 주셔서 완전 감사드립니다. 띄어쓰기의 중요성 얼마 전에 버블에서 했던 것 같은데 못 봤나 봐요? 하나 풀게요. 띄어쓰기 잘하면 되죠. 띄어쓰기 중요성이 뭐 띄어쓰기 잘하면 되죠. 고마다. 아, 가라고요. 예? 리키 어디야? 그러게, 리키 어디야? 멤버들 연락처요? 전 그냥 정말 심플 이즈 베스트니까 뭐 성한빈이면 한빈이 이렇게 막 예를 들어 뭐 햄스터, 뭐 다람쥐, 뭐 뿡뿡이, 뭐 댕댕이, 야이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뭐 댕댕이한테 전화하면 어 누구지? 어? 뿡뿡이? 누구지? 이럴 것 같아서. 아이돌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다시 한번 아이돌 할수 있게 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뿡뿡뿡뿡 제명은 뿡뿡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동생들한테 혼날 것 같아요. 저는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은빠빠 규빈이의 귀여운 강아지 이죠. 아 이거 규빈이 소개하겠다. 은빠빠? 은빠빠가 뭐지? 은빠빠가 뭐예요? 어디서 들어봤는데 뭐지? 저도 사랑합니다.
정말 오늘 밤에 가기 전에 이렇게 제로즈 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깜냥이 포즈하면 깜냥이가 나온다고요? 깜냥이가 어떻게 나와요? 오, 진짜 깜냥이 나오네. 여러분, 제가 곧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오늘 와주신 제로즈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무대 아프지 말고 항상 밥잘 챙겨 먹고 비타민도 정말 중요하니까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항상 좋은 꿈만 꾸고 행복만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오늘 잘 자요. 내꿈 꿔. 잘 자.